자, 채연이 읽기 연습입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No Chinese, everything in this empty hotel is made of ice. Chairs and beds. Okay, look, Charlie. No Everything in this hotel. Chinese, empty Everything in this hotel. in this hotel.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of ice.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of ice. Tables, chairs, and beds. 오케이, 그래서 한번 이것 좀 봐. 모든 호텔에 있는 모든 있는 모든 것이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다. 오케이. 그래서 좀 아이고야 이게 아니지. 준비됐나요? 가볼까요? Look, Charlie.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of ice. Table, chairs, and beds.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른 거다 빼고 이렇게 하고 얘도 이렇게 만들고 자 아이스란 대답 듣고 싶어. 오,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뭘까요?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오케이, 그래서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 아이고야. 모든 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니?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is 그것이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 다시 말해, 그것이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것이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다. 일단, 그것이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다. It is made of ice. 그러면 여기서 ice란 대답이 듣고 싶단 말이야. 그치?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니? 물어보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It is made 왜? 아이스도 하면 안 되겠죠. 아이스는 물어보려고 앞에 갔어요. 그래서 그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니? What is it made of? What is it made of? 했더니 그것은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어. It is made of ice. 오케이. 그럼 이제 얘를 원래대로 되돌리자. 뭐였어요? 이것도 똑같이 그러면 얘 원래대로 뭐였어요? Everything 이것도 똑같이 하면 되겠네. 뭐라고요?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everything in this hotel made of?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of ice. Okay, 한번 도전해 볼까요?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of? 오케이. 자, 한 번 더 다시 도전해 보자. 자, 얘가 이거 안방비로 봤자 이시니까 is it 하는 거 얘가 일로 갔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everything in this hotel made of? What is everything in this hotel made of? 했더니 대답이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of ice. Okay, made의 뜻은 만들다. 만들다는 이 친구겠지. 읽어볼까요? 네. make가 만들다겠지. made는 물론 make하고 관계가 있지만 뜻은 좀 다른데요. 만들어진이었습니다. 만들어진. 그럼 무슨 시예요? 어떤 만들어진. 어떤 시 앞에 있네.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 된 거예요? 만들어진다. 만들어져 있다. 어떤이 어떻다 됐네요.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We are going to be too cold. We are going to be too cold. 이 뜻은? 얼음 침대. 우리는 가는 중. We are going to be too cold. 가는 중이다. 우리는 읽어볼까요? We are too cold. 이거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뭐라고요? 읽어볼까요? We are too cold. 네, 뜻이 뭐라고요? We are bad. 우리 너무 춥다. 근데 지금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여기다가 뭘 넣었어요? 여기다 뭘 넣고 있어요? 지금 여기다가 to를 넣었어. 그러면 you be going to 뒤에는 무슨 시의 원래 모습? 하다 시의 원래 모습. 얘 are 무슨 동사예요? be 동사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바뀐 거야. 그럼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우린 너무 춥다. 우린 너무 춥다는 이거라니까. 우리 너무 추워요. 읽어보세요. We are too cold. 여기를 여기 아까 있었던 얘는 원래 뭐였냐면 이거였는데 앞에 be going to가 왔기 때문에 원래 모습인 be로 되돌아갔다고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We are going to be too cold. 자, 선생님이 지난 자, 전번에 단어 할 때 be going to에 대해서 두가 be going to의 두 가지 뜻 읽어 보세요. We are going to the supermarket. 이거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슈퍼마켓으로 갈 자, 선생님이 똑같은 얘기를 지금 네 번째 하고 있어. Be going to의 두 가지 뜻이 뭐라고? 어디 어디로 가는 중이다라는 뜻도 있고 또 뭐? 뭐라고? 갈 예정이다라고 난 얘기한 적 없어. 뭐뭐 할 예정이다라 그랬지.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도 있다 그랬어. Be going to가 전혀 관계없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어디 어디로 가는 중이다가 될 때도 있고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 될 때도 있다고요. 언제 가는 중이다가 되고 언제 할 것이다가 된다 했습니까? 비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뭐뭐 할 것이다가 된다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be too cold의 뜻이 너무
춥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너무 춥다. 그럼 하다시 맞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중이다가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가 가는 중이다가 맞습니다. 우리가 가는 중이다 해놓고 어디로? 그 슈퍼마켓으로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없습니다. 하지만 얘는 be going to 뒤에 너무 춥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뭐 할 예정이다니까 이렇게 합쳐서 무슨 뜻이 되겠어요? 그러면 open your backpack. 라는 뜻이라고요. 가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We will 뭐라고요? 이 부분만? 우린 너무 추울 것이다가 뭐라고요? We are going to 뒤에 뭐뭐 하다라는 의미가 와야 되지 않나요? We are going to be too cold. We are going to be too cold. Okay. 그랬더니 Don't worry, we'll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s. 의 뜻은 걱정하지 말라. 우리는 갈 수 있을 것이. 우리는 잘 수 있다. 뭐라고? 우리는 잘 수 있다. 잘 수 있다. 인 베리 웜 슬리핑 백. 오케이. 선생님이 우리는 잘 수 있다로 고쳐 줄게. 우리는 잘 수 있다? We can sleep. We can sleep. 이게 잘 수 있다고요. Will sleep은 좀 다른 뜻인데요. Will의 뜻이 뭐예요? will의 뜻이 뭐래요? 그러면 will sleep이 뭐겠어요? 이거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우린 잘 거다. will sleep. 오케이. 그러면 in very warm sleeping bag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어디? 우리 어디서 잘 거예요? 예,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will we sleep? 그렇지.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will we sleep? 그랬더니 Very good.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씨 will이죠. 근데 will의 뜻이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뭐 할 것이다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의 뜻은 그 다음에 자, 대내 세 가지 뜻 다 얘기해 주세요. 그다음에 그러면 그렇다면 그때 이 중에 지금 뭐가 제일 잘 어울려요?
지금 어떤 말 다음에 안 거냐? 어떤 말, 어떤 식으로 지금 쭉 있느냐? 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일단 I spell. We are going to be too cold. I spell. We are going to be too cold.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걱정 말아라. 걱정 말아라. Don't worry. 우리는 엄청 따뜻한 침낭에서 잘 거야. We will sleep in bed. 오케이. 그 다음에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이 that은 이거 이런 뜻들 중에서 뭐가 어울려요? 그러면 그렇다면은 같은 뜻이고요. 그러면 이란 뜻이고요. 이거는 원래대로 하면 이런 말 대신 온 겁니다. 영어로 하면 if we sleep in there one sleeping bag 대신 온 건데 아직 그건 어려울 거고요. 자,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이 계속해서 중요합니다. 여기에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Be going to가 보이는데 be going to 뒤에 뭐가 또 보입니까? To. Be going to의 두 가지 뜻이 뭐라고요? 뭐뭐 할 것이다 하고 두 가지 대화 종류 나왔는데요. 일단 뭐라고 이거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Where are you going to?' 그랬더니 대답이 그 다음에 왜 우리지 선생님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대화 뭐라고요? What are you going to do? 했더니 대답이 I'm going to my homework 아닌 것 같은데요. 다시 읽어볼까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말로 무슨 뜻이겠어요? Where are you going to do? 너 어디 가는 중이니? 그랬더니 대답이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럼 be going to가 여기서는 무슨 뜻이에요? be going to가 가는 중이다잖아. 가는 중이다. 어? 얘가 그리고 가는 중이다란 뜻이 된 이유는 이 뒤에 얘가 하다시가 아니고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이죠. 학교. 이게 뭐 하답니까? 학교지. 근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What are you going to do? 뭐라고요? 너 뭐 하는 중이니입니까? 너 뭐 하는 중이니 보여줄게요. 읽어볼까요? 이게 너는 뭐 하는 중이니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너는 할 것이니 할 계획이니 란 뜻이라니까요. 똑같이 여기도 be going to가 있고 여기도 be going 2가 있는데 차이점은 여기는 뭐가 보입니까? 2가 보이죠. be going to 뒤에 2가 있는데 2의 뜻이 뭡니까? 하다죠. 그럼 무슨 시입니까? 하다시죠.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왔을 때 be going to의 뜻이 뭐라고요?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계획이다, 미래를 나타내는 말이라고요. 가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응? 그래서 I'm going to do, 여기 똑같이 I'm going to까지 똑같이 I'm going to까지 똑같아. 근데 여기는 하다시가 있어. 그럼 I'm going to do의 뜻은 뭐겠어요? 자,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be going to의 뜻이 뭐라고요? 할 것이다, 할 예정이다, 할 계획이다인데 여기 두가 왔으니까 할 계획이다, 나의 숙제를 하는 중이다도 아니고요, 가는 중이다도 아니고요, 할 계획이다. 자, 그래서 계획 묻는 겁니다. 중1 때, 1학기 때 배울 거예요. 미리 알아놔야 되겠죠. 내일은 현재예요, 과거예요, 미래예요. 미래니까 여기에 be going to 가는 중이다처럼 생겼는데 뒤에 하다시 와기 때문에 할 계획이니? 라고 묻는 말 됐어요. 계속해서 다음. You have or have breakfast and then go and skating downstairs. Okay. We'll have or have breakfast and then go ice skating downstairs. 이 뜻은? 우리는 따뜻한 아침 식사를 여기 have가 뭐인데 have의 뜻은 가지다란 뜻도 있고 또 무슨 뜻도 있대요. 단어할 때 했는데 먹다란 뜻도 있는데 여기 뒤에 a hot breakfast가 왔으니까 가지다가 어울려요? 먹다가 어울려요? 먹다. 그럼 we will have a hot breakfast의 뜻은? 먹. We'll have. 자, 윌의 뜻 또 물어봅니다. 윌의 뜻이 뭐라고요? 뭐뭐 할 것이. 그럼 will have의 뜻이 뭐겠어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먹을 것이다. 언제 먹는다는 지금 하는 거고요. 지금 하는 거고요. 먹을 것이다는 언제 할 일을 얘기하는 겁니까? 미래에 할 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we have가 아니고 we will have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and then 그리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을 할 것이다. 오케이. 여기에 어떤 말을 넣을 수 있냐면 이런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생략됐냐 하면요. 어? 오케이. 됐습니까? 뭐 해볼까요? 할 때는 생략된 말까지 넣어줬으면 좋겠어. 여기에 have 하다시고 go 하다시인데 먹는 거 언제 할 거예요? 미래에 할 거니까 앞에 we will. 그 다음에 얼음 스케이트 타러 갈 건데 언제 할 거니까 미래에 할 거니까 앞에 we will이 생략됐어요. 오케이, 한번 해볼까요? We have a hot breakfast and then We'll go ice skating downstairs. Very good. Okay. 그 다음에 Wow, sounds like fun. 네, 뜻은 뭐 와 이런 것도 놀라면서 그 다음에 재밌게 들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알아둬야 돼요. 재밌을 것 같아 같이 들린다. Sounds like fun. Sounds like fun. 상대방이 뭐 한다, 뭐 하자 이렇게 했을 때 sounds like fun 이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n the afternoon we'll go ice fishing. Okay, in the afternoon we'll go ice fishing. 이 뜻은 점심에 자 이거 단어 할 때 했던 거죠. In the afternoon. 우리는 We go ice fishing. 얼음 낚시를 얼음 낚시하러 go. 갈고 We will go. 됐습니까? 그러면 in the afternoon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러니까 우리말 질문은 언제 낚시 우리는 얼음 낚시하러 갈 것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will we go ice fishing? 했더니 대답이 In the afternoon. We'll go ice fishing. 잘 고쳤어요. 양념씨 뒤에는 going 하면 안 되죠. 원래 모습대로 써야 되니까. 오케이. 자, 채연이 많이 늘기도 했는데 아직 갈 길이 멀기도 해. 오케이, 수고했습니다.